개막 준비로 분주한 야구장. 4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야구장에도 봄이 찾아왔다. 프로야구 개막을 손꼽아 기다렸을 야구 팬들. 그런 팬들을 만날 생각에 지난 겨울 비지땀을 흘렸을 선수들. 이렇게 4월의 녹색 그라운드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3연패에 도전하는 SK 와이번스. 한국 프로야구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한 비룡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2009 프로야구. 개막을 기념하기 위한 이벤트 하나가 사람들의 눈길, 발길을 끌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SK 선수들. WBC 이후 투구 밸런스를 찾지 못해 개막 전 엔트리에 빠져 안타까웠던 팬들은 김광현을 보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었다. 사인회를 마치고 불펜 피치까지 소화하는 김광현. 주위의 걱정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점처럼 베이스를 끌어올리지 못하며 팬들의 가슴을 조르게 만들었던 김광현. 지난 7일 기아 원정 경기에 올 시즌 처음 선발 등판했다. 최희섭 선수에게 홈런을 맞으며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이날 김광현은 7이닝 동안 승진 8개를 잡으며 승리 투수가 됐다. 사실 개막 다음 날인 5일 만난 김광현은 주변의 우려와 상관없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모습이었다. 새 시즌 맞은 소감이 어때요? 안 좋아요. 시계는 좋네. 너 선발 누구냐? 저요. 너야? 야, 이분 같다며. 왜 선발이야. 마음이 틀려온 것 같아, 감독님. 근데 마음이 틀려온 것 같아. 한참 좋았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인 것 같다. 20% 이렇게 딱 단답형. 얘기하네. 20% 끝. 김광현 선수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20% 19.5% 오늘 개 그거 아니에요? 뭐야? 오빠? 오빠 해주지 마. 와, 오늘 첫 방에 경영이 딱 나가고 패드 투수 된 것도 나오게 되면 또 라네이션 그 오늘 재병렬 선수가 선발이다 또 해서 개막전 선발. 김강희 선수가 5이닝 5이닝 60점 강판된 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그 옛날에 막 그 인간극장 막 그런 목소리 같아. 김광현 선수가 5이닝 6실점 강판된 후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내가 너무 속상했어. 올해는 몇 승 정도가 목표예요? 왜요? 25승 얘기해. 어? 25승 얘기해. 너무 적지 않아? 응? 너무 적어? 80승? 감독님하고 또... 목표로서는 팀으로서는 80승 나가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1승 1승 열심히 하는 각오입니다.
왜냐면 광주 게임 광주에서 1점 줬어요. 끝까지 0점 줬어요. 광주에서 던져가지고 잘 됐는데 찾아라 이제 찾아라 김광현의 자신감 회복 SK의 V3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팽팽한 접전 끝에 역전에 성공한 SK 와이번스. 팀이 이기는 상황이 기쁘지만 경기가 진행될수록 속이 터는 선수가 있다. SK 3루수 최정희. 개막전에서 4타수 2안타 1타점을 기록하며 올 시즌 상쾌한 출발을 했던 최정. 하지만 5일 경기에서는 4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되지 않는 최정은 다음날 김성래 코치에게 타격 훈련을 자청했다. 삼진 빨리 돌고 공을 넣으니까 칠라 그러면 이 스윙이 멀지? 도망가 있으니까. 그럼 스윙 치라 그러거든. 지금도 그냥 바로 빠졌단 말이야. 빠지래야 돼. 지난해 한국 시리즈에서는 팀의 2연패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MVP 트로피를 거머쥐었던 최정.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타격이 용납될 리 없다. 김성래 코치를 붙잡고 벌써 2시간이 넘게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한 손을 놔버리면 스윙이 되게 크게 보인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툭툭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쑥쑥 돌리고. 쑥쑥. 저녁이 되자 최정의 타격 훈련은 실내에서 계속됐다. 이제는 네가 기억하고 네가 대응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근데 오늘 이게 급했죠. 근데 이게 급한 것도 급한 거지만 오늘 안 급했으면 다 잡았어. 많이 아쉬웠어요? 저 어제는 잘 맞았는데 오늘 안 맞으니까. 이게 뭐가 그냥 컨디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좀 떼어보고 시합을 나가보고 뭐가 문제인지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또 오늘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최정은 이날 밤 12시가 다 되도록 타격 연습장을 떠나지 못했다. 결국
최정의 독한 타격 연습은 히어로조의 경기에서 불을 뿜으며 빛을 발했다.